대전 서구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서구는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며 포획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많은 기성동과 가수원동, 관저동 등을 중점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덕구는 하반기 평생학습원과 12개 동 주민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될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회덕동 LED 크리스탈 플라워와 송촌동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법일동 이벤트 MC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신청은 대덕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 내 서해안에 위치한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보령과 서천, 태안 등의 유명 해수욕장을 포함해 모두 51개 해수욕장 207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를 첫 공식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세종시 출범 3주년을 맞아 세종시 신청사를 방문하고 지난 3년에 걸쳐 36개 정부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중심도시로의 터전이 마련됐다며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세종시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주말과 공휴일 동안 공산성 주변 도로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합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포함한 송산리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예년보다 2배가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어 이에 대한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차장은 공산성 앞 연문광장부터 공주교육지원청까지 양쪽 1개 차선과 공산성 입구부터 토속식당까지 1개 차선 총 340m이며 약 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는 오는 14일까지 친절 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 시설 등이 우수한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 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과 운반시설, 종업원 서비스, 제공 반찬과 가격 표시 등이 모범업소 세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관내 일반 음식점입니다. 서천군 보건소는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이동검진팀과 함께 취약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결핵검진을 통해 발견된 결핵 환자는 서천군 보건소에서 환자로 등록해 관리하며 복약 상담과 복약 확인 등 완치될 때까지 적극적인 결핵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NB 뉴스 박성원입니다.